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 감액 심사로 총 3조 6천억 원을 삭감한 뒤 국회 차원에서 다시 3조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됐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야 그러면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감액심사를 이제 감액심사 거의 끝나긴 했죠. 겨우 이제 나중에 합의가 돼갖고 그러면 이거하고 그동안에 증액심사를 또 그 해왔던 거 이거를 마무리 지어서 국회에 대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심사를 통해 불효불급한 항목은 꼼꼼히 따져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증액하는 예산은 얼마나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국회가 이번에 3조 원의 예산을 늘리는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조 원 규모로 증액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동의를 얻긴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일률적으로 알아서 나눠먹는 구조였습니다. 감액만 하는 겁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누가 하신 건가요?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액은 일단 감액이 이번에 저희가 3.6조 정도 했고 그래서 이제 증액을 한 3조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3조 증액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의석수를 갖고 기본적으로 좀 나눕니다. 금액을 증액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러면 5대5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의석수 비율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1.7조 대 1.3 뭐 요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여당 구조도 똑같은데 그러면 그 1.3조를 갖고 반 정도는 당 정책 예산으로 씁니다. 당 정책 예산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요번에 그 누리과정이라든지 뭐 복지 예산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예산이라든지 병영 예산이라든지 경로당 예산이라든지 좀 이제 저희 이 정책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 중심으로 그러면 그 예산이 한 6,500억에서 7,000억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야당 간사가 기재부 실장하고 우리 정책 예산을 순서와 금액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반인 한 6,500억이 남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 예산으로 증액 예산안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7명이니까 간사님 포함해서 그러면 저는 충청권 지자재나 충청권 의원님들 현안 사업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뭐 광주 전남은 뭐 황종 선배님이 하시고 경기남부는 뭐 송우창 의원이 경기북부는 뭐 김현미 의원이 뭐 제주 경북 쪽, 영남 쪽은 뭐 강창일 의원님 이렇게 권역을 나누면 그 배정액이 얼마겠어요? 여섯 개를 꾸면 한 천억 증액하는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네 개 시도로 쪼개면 2,300억 증액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해야 그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새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국회 증액분은 의석수에 맞춰 여야가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명은 각각 천억 원 안팎의 예산을 할당받아 별다른 심의 없이 사용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사업 등에 국민의 열쇠가 낭비되는 길이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당 정책에 부합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은 예산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예산이 이런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중 노임보다 턱없이 적은 월급을 받는다며 이를 인상하도록 하는 고용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며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임금 관련 예산을 70억 늘리는 상임위 증액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청소노동자들은 시간당 5천 원대의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 단가에 근접한 6,945원이 적용돼 33%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올린 예산 증액안은 어떤 이유에선지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해요.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거 자체가 의제가 되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놓고서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결위에서는 그 상임위안을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예산안은 심사하지 않아요. 아예. 저 이거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예결 소위할 때, 상임위 예결 소위할 때 그때 국회 전문위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증액하는 걸 열심히 싸우실 필요 없다고. 그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국회의원들도 그 증액 심의를 안 하는 걸 모릅니까? 모르죠. 증액 심의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모르죠. 예결이 개수정 소위를 안 해보면은 모르죠. 그러면 그 개수정 소위를 한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일부겠네요. 일부죠. 이번에 15명이잖아요. 네. 15명이면은 4년 동안 하면 60명 하는 거죠. 5분의 1. 5분의 1인데 뭐 중복한다고 생각해도 5분의 1 정도만 하는 거죠. 예. 나머지 5분의 4는 모르는 거죠. 세금을 내는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중 240명은 모르는 예산 편성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왜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 걸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만약에 어떤 사업을 놓고서 회의를 했는데 반대한다. 누군가 반대한다. 그럼 그 사업을 요구했었던 쪽하고 그 공개가 되면 이제 정책 부담이 있다. 그래서 비공개한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오는 거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이 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세금 낭비를 감시하기는커녕 예산을 제멋대로 가져다 쓴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근본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초에 예산 계획을 짤 때부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 과정을 심의해 나가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국회는 뭐 지금 상태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이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국회가 예결 심의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